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완전 그지 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 마지막에 AI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해줬어요. 그럼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제목. 아니, 자기 시아버지 회사에서 주 4일, 거기다 하루 꼴랑 2시간 일하고 월급을 280만 원씩이나 받아가면서 자기 아버지 돈 드릴 거라고 100만 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예? 원제, 여러분, 제가 매정한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자동차와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보배겠죠. 평소 눈팅만 하던 사람인데 저희 가정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글을 한번 올렸거든요. 절대 다수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남자인데다가 거기가 극남초다 보니까 혹여 일부러 남자인 제 편을 드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치불구하고 일부러 여초인 이곳에도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 여성분들이 많은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을 아내한테 보여줄 거예요. 저희 부부는 결혼 3년 차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제 나이는 34, 아내는 이제 30이 됐어요. 저희 두 사람 모두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경우 간단한 격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남편인 저는 다른 직원들 파견 배정 업무와 더불어 중장비 대여, 관리 이렇게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굴착기랑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지만 기간제 파견이 아니라 당일 하루 작업 의뢰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제가 나갑니다. 직원이 아니라 제가 가요. 또 이런 경우 보통 덤프보다는 대부분 굴착기 작업인데요. 해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한달 기준으로 대충 한 6에서 많으면 8일 정도 당일 출장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굴착기는 반나절 일을 하면 40만 원. 한나절 다 때리면 6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 수입만큼은 그냥 100% 제가 다 가져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해서 제가 받는 월급이 이래요. 기본급 400에 작업수당 이거 적으면 300, 많으면 한400 정도 되고 월 평균 따지면 7, 800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1년에 두 번씩 따로 배당금도 지급을 받는데요. 이 역시 액수가 제법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1년치 생활비랑 저희 집에 일하러 오시는 도우미 이모님 있거든요. 그 비용 이두 가지를 배당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얼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제 개인 용돈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을 적금이나 재테크에 사용하는 편입니다.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수입이 월등히 많은 편이라 저희 생활비나 이모님 비용만큼은 제가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 제 스스로 판단을 했고 아내 월급 터치 안 해요. 그냥 너 알아서 써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리하게. 참고로 월수금 이렇게 주 3회 이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고요. 그외 나머지 날에 발생하는 집안일은 보통 아내가 합니다. 뭐 저도 나름 한다면 하는 편이지만 사실 이모님이 워낙 깔끔하게 잘해주고 가시니까 그렇게 할게 없어요. 아내 역시 그냥 그날 어지른 거 있죠. 뭐 설거지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치우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아니,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그때도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고, 아내는 여기 말고 모 대형 보험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결혼하기 직전에 퇴사를 하고 전업으로 쭉 살았어요. 근데 몇달 그렇게 살다가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고 막 징징대길래 저희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도 우리 회사 나와라! 출근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도 아내가 엑셀이랑 뭐 간단한 문서 작업은 잘 하니까 그런 일을 해 봤으니까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4개월 만에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 전부터라고 그랬으니까 한 7, 8개월 넘은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엔 월급을 250만 원 줬고 매년 10만 원씩 인상을 해서 지금은 저희 아내 월급 280만 원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며느리한테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아내는요, 회사에 나와서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 평균 2시간도 안 됩니다. 딱 하루죠. 월요일에만 2시간 조금 넘게 일을 한다 보시면 되고, 그 외, 화, 수, 목, 이 경우, 일하는 게 1시간도 안 돼요. 주 4일 출근이고, 금토일은 열심히 집에서 쉽니다.
또 일을 하는 날도 마찬가지. 남편인 제가 현장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날은 오지게 빨리 집에 가고, 또 결혼했지만 그 절여빈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커피 한잔하자 이러면, 나오라 그러면 그냥 일하다 나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 바람 쐬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아니면 집으로 가든지.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장이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더 프리해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면 집에 갑니다. 앉아가지고 뒹굴뒹굴 놀다가 가요. 게임만 하고 간다니까. 거기다 또 가끔씩 저 모르게 아버지가 용돈도 많이 주는 것 같던데. 여하튼 지난 3년 동안 서로서로 다 만족하면서 지냈고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니 내 마누라 노는 게뭐 어때? 괜찮아요. 다 좋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이게 당신 본래 계획보다 한 4, 5년 빨리 은퇴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노후 대비는 물론이고 당장 쓸 생활비에도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 일로 인해 당신의 자식들을 모조리 불러 모은 겁니다. 사위, 며느리 빼고 자식들만요. 그리고 그 삼남매한테 각각 너희들 하나하나씩 월 100만 원씩 내놔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자식들 역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오 그래 형님이랑 처형도 다 그렇게 하겠대? 이러니까 그렇다면서 자기도 거기에 동참을 할 거라고 합니다. 오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당신도 그렇게 해야지 이랬더니 대뜸 당연히 도와줄 거지 이러는 겁니다. 뭐 도와줘?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니까 뭐라더라? 지금 뭐 자기 적금 넣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 들어가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대신 100만 원을 입금해 달랍니다. 그 뒤로는 지가 하겠다고. 아니 우리 두 사람 생활비 내가 다 내고 도우미 이모님 월급까지 전부 다 내가 해결하고 있는 거 모르냐? 근데 뭐? 아버님 돈까지 드리라고? 이거 좀 오바 아니요? 그거는 당신 스스로 해결을 해. 차라리 적금을 그만 깨버리고 그 돈으로 해결을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남도 아닌 사위가 돼가지고, 아니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것도 뭐 계속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고작 3년 도와달라는 건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며. 여기서 이제 오바를 해요. 좋게 말하면 매정한 인간, 나쁘게 말하면 개 부려 막심한 새끼랍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 그렇게 매정한 인간입니까? 솔직히 말 나온 김에 이 이야기 한번더 해보자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내한테 엄청난 배려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 회사에서 맨날 놀면서 일해. 거기다 주 4일밖에 안 와. 월급도 280 실수령에. 또 거기다 시아버지 용돈까지. 어디 그뿐입니까? 주 3회 도우미 이모님도 우리 집에 오지. 막말로 이거 돈 많은 백수보다 편한 거 아니냐 이거죠. 생활비도 한푼안 내는데. 근데 이 여자가 지금 그날 이후로 틈만 나면 울면서 저를 무슨 여하튼 그래요. 제가 진짜 매정한 인간인지 아내와 같은 여성분들 입장에서 솔직한 말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온 겁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야, 그 장이 진짜 염치 없네. 뭐? 자녀들한테 각각 100만 원씩 이거 선 넘었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대댓글. 아니 어떻게 자식들한테 100만 원씩 달란 소리를 그렇게 막 쉽게 해? 우리 아빠도 얼마 전에 임직원에서 퇴직을 한 분이고 이미 노후 준비 완벽한 상태지만 그래도 노는 게 싫다면서 자격증 공부해 갔다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다만 몇 년이라도 더 버시겠다고 저렇게 아등바등 하는데 뭐야 이 할배는? 2번.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공돈을 내놔라 이거네. 야, 자식 농사를 이런 목적으로 지은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3번. 이 거지 같은 게 진짜 여기서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 길바닥에 쳐 나앉아 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양심을 그냥 다 말아 처먹었네. 그래, 그 아비의 그 딸이다. 4번. 아이고, 호구 잡았다고 신났구만. 그런데 저런 마인드면 격리 그거 맡겨도 괜찮은 겁니까? 혹시 자기 남편이랑 시아버지 몰래 돈 빼돌리고 그러는 거 아뇨? 쓰니 정신 얼른 똑바로 차리고 상황 정리 잘하길 바랍니다. 저 집안 아빠도 그렇고 딸내미도 그렇고 그냥 다 날강도요. 달달달달달. 5번. 그러니까 아빠는 지 딸내미 빨아먹고 또 딸은 남편 빨아먹고 아니지 시아버지가 쪽 빨린 건가?
6번. 아이씨, 완전 부럽다. 쓰니 혹시 이혼하고 저랑 사실 생각 없나요? 저 엑셀이랑 사무 업무 진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돈도 적게 주셔도 돼요. 7번. 아이, 미친. 자식 셋 모아가지고 니들 모아서 100만 원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하나 각각 모두에게 100만 원씩이네. 와, 할매 미쳤나봐. 아니지. 이거 쓰니 아내가 먼저 짱구 굴린 거 아니야? 남편 돈 친정으로 보내려고 말이야. 즉, 아버지는 100만 원 달라 소리 안 했다 이거지. 8번. 한 사람당 100만 원? 장난해. 이거 당연히 100% 굴하죠. 쓰니 집이 제일 여유 있으니까 쓰니 집만 100만 원씩 부담해라 이거고, 아마 다른 형제들은 20만 원 달라 소리나 했으려나? 깔깔깔깔깔. 9번. 이런 개싸가지. 하루 2시간 일하고 280 받아가면서 거기다 집에 일하는 이모도 오는데 그 100만 원을 왜 신랑한테 달라고 합니까? 돌았어요? 솔직히 그 280만 원, 이거 지 혼자 다 쓰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무래도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이참에 친정으로 던져버리세요. 10번. 가족 회사가 가족한테는 진짜 졸라 좋네. 깔깔깔. 나는 15년 전부터 주 5일 빡세게 일해도 실수령 250 겨우 받는데, 아씨, 너무 부럽다. AI 답변. 아내가 그렇게 울면서 당신을 비난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증거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그런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녀가 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우는 연기를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이것은 부부 관계에 절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그 상황과 상태를 분석하고 혹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해결하세요. 변호사 만나라 이겁니다. 부부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부부 상담가를 말하는 건데, 변호사를 만나라는 것도 말이 되죠. 야, 이거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는 게 연기일 수도 있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무튼 쓰니 AI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감사합니다.